네, 매달 둘째 주 생활 건강에 대해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피로를 호소하는 신체 기관 중 하나가 눈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눈은 이제 잠시도 쉴 틈이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기온차가 심하고 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눈이 빡빡하고 시려서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생활 건강 나우에서는 안과 전문의 최태훈 선생님과 함께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렇게 찬바람 불고 그러면서 눈이 시리다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그게 안구 건조증인 네,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하면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또는 눈물이 빨리 증발하거나 또는 눈물 성분의 균형이 맞지가 않아서 안구 표면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구 표면이 손상이 돼서 이물감이라든지 눈이 시리다든지 하는 자극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환을 갖다가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보통 그러면 눈몇번 깜빡이고 좀 감고 있으면 괜찮아지던데, 이렇게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보죠? 네, 일례로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5년간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예. 2009년에 안구 건조증 환자가 175만 명이었는데요. 2013년에는 220만 명으로 약 27%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진료비도 증가했는데요. 2009년에는 약 520억에서 2013년에는 약 270억 원으로 약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13년 기준으로 매월 병원에 내원하는 안구건조증 환자가 한 3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예, 진료비가 5년 동안 약 200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하면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얘기인데, 환절기에 좀 많이 심한 것 같거든요. 네네. 계절적인 요인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네. 날씨가 많이 건조해지게 되었는데요. 또 일교차가 심한 경우에 10도 이상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습도가 떨어지는 건조한 날씨뿐만이 아니고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눈물의 수분 성분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건조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기온하고 습도뿐만 아니라 이 눈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어떤 경우를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네, 건가요? 우리가 눈물층을 우리가 구조를 살펴보시면요. 점액층이라는 층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성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바깥쪽에 지방층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 눈물층 중에 어느 한 층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눈물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안구의 기능적인 문제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뭐 우울증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부 약물들이 눈물 분비를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이 있고요. 또그 류마티스 같은 그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네. 눈물샘이 말라서 눈물 분비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아까 지방층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을 분비하는 그 지방샘이 눈꺼풀에 있습니다. 이 눈꺼풀들이 어떤 이유로 이 지방샘이 입구가 막히게 되면은 우리가 지방 성분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안구 건조증이잖아요. 눈이 건조해져서 생기는 병. 네. 건조하지 않게 만들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이 표면이 마르게 됩니다. 네. 마르게 되면은 그 외부에 대한 그 보호층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안구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부의 미생물이나 이물질 같은 게 각막 표면에 달라붙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알러지를 일으킨다든지, 각막염을 일으킨다든지, 심하면은 각막 궤양을 일으킨다든지, 또 이런 안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심각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구가 건조해지면서 이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을 일으켜서 거기에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네, 생기는 그렇다고 것들이 보시면 많이 있는 되겠습니다. 거죠. 근데 그 증세도 참 다양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눈이 충혈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머리도 아프다고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안구 건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눈이 시립니다. 그리고 예. 이제 머리알이 들어간 것처럼 이물감이 굉장히 심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쑤시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또 눈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또 외출할 때 찬바람을 맞으면은 막또 눈물이 자극이 돼서 눈물이 오히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밖에서 찬바람 맞을 때 눈물이 이렇게 줄줄 흐르면 건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네. 안구 건조증의 증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안구 건조증을 알레르기성 결막염하고 혼동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알레르기 결막염은 우리가 이물질이 눈에 들어와서 그 알러지 반응,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굉장히 가렵게 되고요. 또 갑자기 충혈이 일어나게 되고 이 결막이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또 눈곱이 일반 그 눈병과는 달리 노란 눈곱이 아니고 끈적끈적하면서 투명한 그런 눈곱이 끼는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예. 알레르기 결막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레르기 결막염하고 이 안구건조증 좀 구분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쉽게 안구건조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본인이 이렇게 좀 느끼면서 증상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네. 먼저 그 몇 가지 이제 그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 항상 눈에 민감한 편이며 눈부심이 잦은 편이다. 또 그 또 하나는 그 모래나 먼지와 같은 것들이 들어간 느낌이 있다. 또 아침이 되면 눈에 통증이 심하고 눈이 자꾸 충혈된다. 또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면은 뿌옇게 보이고 흐려 보인다. 예, 예. 또 눈이 침침해지고 따갑다. 또는 TV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눈곱이 낀다. 또 바람이 불거나 연기가 많은 곳에 가면 눈이 불편해진다. 또 하나는 실내에서 에어컨이나 시타를 작동하면 눈물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8가지 질문사항에 하나 내지 2개 정도가 해당되면 약한 정도의 건조증. 네. 또 3개 내지 4개 정도에 해당되면 한 중간 정도. 5개 이상에 해당된다 하면 아주 심한 정도의 안구 건조증이라고 본인이 자가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자가진단 질문 8개 중에 저는 대충 봐도 한 5개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꽤 심한 건조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는 게 좋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네.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물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으면 관계없지만은 네. 그게 불편을 줄 정도라면은 안과에 와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네. 인공눈물이나 다른 치료를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 인공눈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자주 넣으면 몸에서 눈물이 잘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자주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자연적으로 눈에 있는 그 눈물의 그 한 98%는 이제 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단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그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의 미생물의 침투를 막아주는 항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인공눈물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그것도 장기간 점화를 했을 경우에 이러한 그 눈물에 있는 그 중요한 성분들을 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눈물을 필요 없이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눈의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는 이 안구 건조증 하면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라식 수술이거든요. 네. 이 라식 수술을 하면은 안구 건조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러면 라식 수술을 피해야 되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그 되게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그 컨택트 렌즈를 많이 착용하게 되는데요. 네네. 렌즈를 많이 착용하게 되면 눈이 많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렌즈를 착용을 중단을 하고 인공눈물을 사용한다든지 항염증 치료를 해서 건조증을 어느 정도 그 개선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대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그 사전에 치료를 해도 건조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라식이나 라섹 외에 우리가 그 안내 렌즈 삽입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렌즈 삽입술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시력 교정을 하신다면은 수술 후에 오는 건조증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라식 수술을 하고 나서 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술하기 네. 전에도 미리 좀 관리를 들어가야 된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화장 많이 하잖아요, 눈에. 네. 그것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유발한다거나 뭐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 화장품을 보시면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입자들이 그 눈에 들어가게 되면 이물질로 작용을 해서요. 눈을 깜빡일 때 눈 안구 표면에 기계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눈 표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층이 그 깨지고 건조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아이섀도우나 마스카라를 너무 두껍게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에는 눈꺼풀에 있는 그 기름샘의 입구를 막아주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예. 기름 성분이 배출이 안 되고 눈꺼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을 좀 더 자극하는 더 심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이 여성들 눈화장도 이게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게
안구 건조증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안구 건조증을 예방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그 실내 온도를 좀 낮추시고요. 그다음에 습도를 높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장기간 눈을 사용할 때는 의도적으로 눈을 이제 깜빡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깜빡이게 되면 눈물 분비를 좀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깜빡이시고 또 먼살을 보거나 인공 눈물을 또 자주 저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평소에 오메가3나 불포화 지방산 같은 그런 그 성분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에 예방하는 좋은 그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뭐 모니터, 텔레비전, 뭐 밤에 네온사인 상당히 현대인들 눈이 많이 피로하거든요. 네. 예. 내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팁 네. 하나 주신다면 어떠겠어요? 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내 온도를 한 25도에서 27도, 동절기에는 한 18도 정도, 또 습도는 60% 정도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요. 네. 또 모니터 작업을 오래 하실 때는 한 50분 작업을 하셨으면은 10분 정도는 눈을 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모니터의 거리도 적당히 유지를 하시고요. 모니터의 그 높이도 눈 높이보다 한 15도 각도 정도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섭취한다든지 견과류나 그 생선 같은 것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이 자외선이 그 눈에는 해롭습니다. 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이나 이런 데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그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 와서 검진을 해서 안과적 질환이 없는지 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눈꺼풀 위생도 중요한데요. 이 눈꺼풀을 그 따뜻한 물로 그 온찜질을 하신다든지 마사지를 하신다든지 그 스크럽을 하신다든지 해서 눈꺼풀 위생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손을 자주 닦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으로 이제 눈을 만진다든지 하면은 미생물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손을 자주 닦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거 다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눈만 많이 혹사시키지 않으면 그래도 많이 예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스마트폰 너무 멀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최태훈 선생님과 함께 오늘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